포스트 코로나 시대 사랑과 정의에 대하여 오늘 네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랑은 참되고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의와 사랑과 믿음이 하나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안다면 사랑이란 말,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헤세드의 대표적인 뜻으로 충성이나 신실을 생각해 보는 것이 어색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헤세드를 사랑이나 친절로 번역할 때와 의리와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할 때는 느낌이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 헤세드는 감성적인 면이 강조되기보다 변함없는 굳건한 마음을 나타냅니다. 창세기 21장 23절에 블레셋 임금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면서 아브라함에게 당신도 나와 이땅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개역이나 개역 개정판에 보면은 여기를 내가 당신을 후대한 것처럼 나와 이땅 사람을 후대해 주세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후대한다? 후하게 대접하는 거죠. 친절. 그러면 정말 뭔가 따뜻하게, 상냥하게 그렇게 대하는 것을 생각하겠죠. 근데, 이 말이 이제 사실은 이제 사랑, 헤세드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친절이라든지 후대한다. 이런 말보다는 어감을 살리면 나를 충성스럽게, 신실하게 대해 주십시오. 이런 말에 가깝습니다. 이런 의미를 좀 살려서 번역한 영어 성경이 있는데요. 미국 성서공회가 번역한 굿뉴스 바이블도 로열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충성스럽게 대하는 것을 이제 그 의미를 담았어요. 또는 뭐 직역을 많이 했던 이제 RSV라든지 NRSV 같은 성경도 deal loyally 그래가지고 충성스럽게 대해달라 이런 의미를 이제 담았어요. 이와 같이 헤세드라는 이런 말을 생각하면은 단순히 이제 뭔가 감성적인 사랑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신실한 것, 충성스러운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 이유는 헤세드라는 말과 함께 반드시 언약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베리트라고 하는데요. 자르다, 쪼개다라는 그런 동사에서 온 그런 단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재물을 쪼갠 다음에 그 가운데를 언약 당사자 두 사람이 지나가면서 언약이 맺어집니다. 언약이 깨질 때, 언약을 어길 경우에 재물이 쪼개지듯이 쪼개져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것은 뭐냐? 사랑은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것과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9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은 한번 세운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이제 히브리어로 베리트와 헤세드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헤세드라는 말, 히브리어로 사랑이라는 단어는 다른 언급이 없어도 베리트, 즉
언약하고 함께 간다는 것입니다. 언약은 사랑과 함께 가죠. 사랑이라는 것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이 변함없이 신실하지 않다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공생의 모든 삶을 통해서 또 십자가에서 그 극치를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에게 와닿는 표현으로는 의리가 좋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의리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목숨을 내놓기까지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셨기에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는 굳건한 힘과 용기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남성적이라고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베이리트 이외에도 헤세드하고 항상 짝이 되어서 붙어 다니는 단어가 있습니다. 에메트입니다. 에메트는 보통 진리 또는 진실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소개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표현은요, 출애굽기 34장 6절에 한결같은 사랑과 진실이 풍성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앞으로 지나가시면서 선포한 말인데요. 제가 이제 히브리어 중언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헤세드와 에메트라는 이런 말로 쓰여져 있는데 이게 히브리 중언법입니다. 히브리어 중언법은 두 단어로 한 가지의 의미를 풍성하게 표현하는 것인데 두 번째 단어를 첫 번째 단어 수식하는 걸로 그렇게 하면은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제 헤세드의 대표적인 뜻으로 충성, 신실 이런 걸 좀 강조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런 의미를 담는다면 헤세드와 에메트는 진정한 충성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원래 그냥 헤세드를 사랑이라는 말로 생각한다면 헤세드와 에메트를 참된 사랑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4절에 보면은 기생 라합 에게 정탐꾼들이 약속을 합니다.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약속, 특별한 약속을 하지 않더라도 헤세드, 내가 사랑하겠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약속을 지키는 그런 언약의 의미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번역에는 이것을 우리는 친절과 성실로 그대를 대하겠소. 헤세드와 에메트로 라합과 그 가족들을 대하겠소.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목숨을 걸고라도 참된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그렇게 대하고 약속을 철저히 지키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목숨을 내놓고라도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죠. 실제로 사무엘하 2장 5절 6절에 보면은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블레셋 진영에 뛰어 들어가서 사울 왕의 시신을 가져와 장례를 치르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걸 이제 5절에서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사울 왕에게 의리를 지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기 이제 헤세드와 에메트가 여기 이제 쓰여져 있는데 다윗은 주님께서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을 친절과 성실로 대해주시길 바란다 이렇게 축복했거든요. 헤세드와
에메트로 주님께서 니네들 대해주시길 바란다. 왜냐하면 니네들이 헤세드와 에메트로 사울왕을 대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예요. 사울왕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공경에 처할 때 구해줬어요. 암몬왕 나하스가 길르앗 야베스 지방에 이제 쳐들어가겠다 그랬는데요. 길르앗 사람들이 야베스 사람들이 이제 항복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니네들한테 가서 니네들 오른쪽 눈을 다 뽑아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아직 좀 조금 있다가 좀 생각 좀 해볼게 이러고서 항복을 안 하고 도움을 청했는데 사울 왕이 이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을 구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의리를 지켜가지고 자기들의 목숨을 걸고 길르앗 야베스의 용사들이 사울 왕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한테 이제 싸우다 죽어가지고요 목도 잘려가지고 시신이 이렇게 매달려 있었거든요. 그 시신을 걷어서 정중하게 목숨 걸고 들어가가지고 장례를 치러줬는데 이게 이제 길르앗 사람들이 헤세드와 에메트 즉 진정한 충성을 다한 것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도 나도 여러분을 잘 대해주겠다 즉 헤세드와 에메트로 대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헤세드와 에메트가 함께 등장하는 대표적인 또 구절은 미가서 7장 20절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도 이제 히브리어 중언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실과 사랑, 인애 이거는 이제 하나다 말이죠.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오늘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랑, 인애라는 말이 그 대표적인 뜻이 충성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성실이란 말도 뭐 같은 동의어라 말씀드렸는데 그 유대인들이 쓰는 이제 구약 성경이 있거든요. 히브리어 성경이 있어요. 그들은 이제 구약 성경밖에 안 보겠죠. 유대인들이니까. 그 타낙이라고 그러는데 타낙에 히브리어와 영어 대조 성경이 있어요. 그걸 제가 봤는데 재미있게도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사랑 이 헤세드를 그 타낙에서는 충성이라고 이렇게 페이스 믿음이라고 어떻게 보면 충성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 또 에메트 진리 진리라고 보통 얘기합니다만 에메트는 의리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참된 것이며 충성스럽고 의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